기능하는 뭐를 이루기도 하지만 어디인가 관계되는 거로 판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구조 안에 좀 껴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왜냐면 가구들, 건축물이 있다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생활하고 거기서 계속 관계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아예 내 작업이 거기에 흡수돼가지고 해야 좋겠다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좀 이번에 내가 좀 무리해 하긴 했었어. 좀 힘이 있다는 건데, 내가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연결되는데, 전에 작업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 힘이 너무 들어서. 진짜 나한테는 요즘 상태 나오는 것 같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물질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 자체가 너무 무거워. 쟤네들은 사실 설명을 줄 때는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긴 있는데,
네이버에 기사했잖아요. 이게 계속 일반적인 성과리의 부분도 아니잖아요. 사실 위에 뭐 생산적인 추가 제품이 있었어요. 이게 그거이고 테이블로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리들이니까 다리에 가장 일부분만 남는데 얘네들이 되게 얘도 성과리에서 위에가 빠진다 자빠져 있긴 하지만 아까 저도 살짝 말하긴 했었는데 어떻게든 살짝 어긋나고 틀에 걸려주는 게 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형태가 더 완벽한 테이블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기를 걸어보면 그 안정적이거나 일반화되거나 그런 것들에서 반발심을 받는 건 반발시키기도 하고 그거를 의심을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도 없는 데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약간 부정불안해야 할 사람이 더 초기 서로 감각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뭐 사는 것에 문제되지 않는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을 가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끝을 가면 되게 아무것도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도 지금 끝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저 막 죽는다 그러면 또 그리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나한테는 그게 맞추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파랑 표정도 여기 누군가가 파랑 좋다는데 완전 못했는 게 껴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밸런스를 잘 안 맞추면은 이걸 부피 때문에 터져요. 이 아이스크림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데이미널 중에 발을 넣었다 뺐다 이걸 넣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약간 부정하던 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거 좀 외부야 그러니까 밖에 그런 것들에서 계속 그 조절해 나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조형 결론적으로는 예술이 예술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미각 조금 따르긴 하지만 그 미각을 결정되는 것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거에서는 제가 맨날 사용하는 그 삶에 대한 생각들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머티리얼이나 이 밸런스들을 자꾸 만들어내려는 거다 라는 뭔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얘는 사실 처음 나오고 나서 조금 더 확신한 것 같아요. 정정 같은 경우는 얘가 뭐 이게 뭐 그러잖아요. 뭔가 있는 거 아니겠다고 어떤 것을 따라가고 세상에 그 질서적이라거나 관습이나 이걸 되게 따라서 만들고 그걸 쫓고 하시는 게 저한테 꼭 확실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나오는 그런 형태를 사람들이 뭐에 거무것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였고 왜냐면은 그거에서 그거 이쪽 만들려고 하면은 딴 건 너무 비싸면 안 되다 보니까 다 커서는 딱딱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만 것들이 좀 그렇게 한다고 잘 지금 되는 것도 말 정도 어떤 문제들도 생기고 같고 그걸 밑에 대한 정책에서 생겨나는 문제 같은 것도 다른 게 좋은 건 아니잖아 이런 것인데 그런 어떻게든 아까 말했던 현실 그런 것들이 근데 다른 것들이 그냥 다 검은 것들이 같더라고요. 무엇인지 이때 조금 고민이 됐던 게 원래 제가 캐스팅을 하긴 하는데 일회성 캐스팅을 하지 계속 반복적으로 캐스팅하는 걸 안 해서 그냥 캐스팅이 싫었던 이유는 똑같은 걸 복제한다는 게 그러는데 이건 좋게 말하면 로보테크로 인한 거라고 하는데 로보테크로 인해서 캐스팅을 하더라도 다른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뭔가 놓아지지 않는다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또 걔네들은 뭐 아 완전 아웃 아니면 버려진 거 끝 쓰레기통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다른 공간이 좀 있으면은 그것 공간에서의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얘가 다시 출제할 수도 있고 뭔가에 대해서 근데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름은 아직 지어지진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어서 여기다 놓고 여기 전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애들인데 그렇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만들고 생산하면서 여기도 놓고 저기도 여기로 들어오고 하는데 근데 그 아까 말했던 이런 냉장고 크기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거를 내가 작가로 해긴 왜냐면 작업이 일상이 돼야 돼. 이걸 자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작업단을 바로 옆에 두가지고 그 조각들을 모아서 조각을 만드는지 뭐 조각들을 만들어내는 조각의 조각장이 이렇게 마련해서 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막 계속 전시가 오픈했는데도 말은